그렇게 가족들 간의 트러블은 경품을 통한 그녀의 알뜰한 살림솜씨로 인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그녀가 경품을 잘 탈 수 있었던 원인에는 분명 그녀만의 방법이 있는데. 아유, 그냥 대충대충 해, 대충.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아유, 자기는 공짜 좋아하네. 다 정성을 들여야 경품도 타는 거라고. 근데 이게 다 매뉴얼이 영어로 돼 있단 말이야? 삭제하기도 어렵지. 주부들이 쓰기엔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고,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바뀌고, 그치? 응, 맞아. 그런 게 필요해. 자, 엄마 봐. 웃으세요. 또 웃어봐. 정확한 모니터를 요하는 경품 이벤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아이디어까지 보태어 응모를 한 것. 그리고 톡톡 튀는 사연을 요하는 경품 응모를 대비해 평소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도록 노력한 것이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 누가 더 썰렁한지 내기하자. 갑자기 그건 왜? 사연을 통한 응모 경우에는 감동적인 것보다는 좀 재밌고 엽기적인 그런 걸 보내야지만이 당첨될 확률이 높군.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웃기지 못하는 사람 설거지하게. 좋았어. 우선 당신이 먼저 해봐. 알았어. 연극다 백뼈 이리리. 어려운 월급쟁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경품 재테크.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녀가 번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3년 동안 120건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못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도전한 것. 그것이 그녀만의 최고의 재테크 비법이 아닐까? 잠시. 부자 10명 중 8명이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투자법이 공개됩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법칙이 있다. 대한민국의 돈줄기를 쥐고 있는 알짜 부자를 찾아서 박미선, 원미연, 김지선의 파란만장 창업주 돈의 여왕 아줌마가 간다. 돈의 여왕 아줌마가 간다. 오늘 장사에 우리가 비법을 전수받을 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원조 중에 원조! 족발집입니다, 족발집! 원조 족발집!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전쟁 후 먹고 사는 일이 제일로 걱정했던 1960년도. 대한민국의 족발이란 메뉴를 최초로 만들어낸 원조 중에 원조집이 있었으니 족발집이 즐비한 장충동. 이름하여 족발거리라 불리는 장충동에서도 손님의 80% 이상이 단골 손님일 만큼 족발 애호가들의 입맛을 꽉 잡고 있다고 하니 어찌 지나칠 수 있으랴. 마시면 맛, 장사수완이면 장사수완. 족발의 탄생과 함께 무려 47년간을 지켜온 원조 족발집의 독보적인 장사 전설. 오늘 비로소 그 깜짝 놀랄 비법이 밝혀진다. 47년 족발 역사의 산증인 고수 이경순. 이야, 사이 선글라스. 오늘도 립스틱 색깔 정말. 그러니까. 예. 항상 립스틱은 바르고 있어. 아, 네, 항상 입장을 빨간색 좋아하시시군요. 그러니까. 네? 좀 정열적이 돼서. 그러니까. 어머, 그리고요. 어머, 사장님 족발 많이 드시죠? 네. 아, 그럼요. 아, 피부가 역시 네. 콜라겐은 바르는 것보다 맞습니다. 먹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예, 예. 사장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항상 냄새를 맡잖아. 아, 냄새.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 저 환상의 족발 일단 저희가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맛볼 수 있지. 족발집에 왔는데 아, 그래. 어디 있어요? 어디 족발? 아, 여기 보세요. 어디? 오! 이거 족발이야. 우와! 완전 못하지. 세상에. 이거는 근데 못내. 어, 이 족발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지고기 하면은 기름기. 항상 먹자고 떠올리는 거 잡는 거는. 맛있다.
맛있는 것도 갈두비 맛이지? 갈두비? 그럼. 회장님, 네. 저희가요 진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요 저희한테 비법을 좀 그러니까 이 장사 잘하는 비법과 음식 만드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좀... 내가 일러줘도 나하고 똑같이 못해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제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회장님 뭐 어떨까요? 오프라인 돼야지 이런 스타일도 무슨 장사를 해 예? 아니 저희는 그래도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왜 진짜 깔끔하게 스타일 제대로 입고 온 거예요? 깨끗한 옷은 좀 조심스러워서 일도 넉넉하게 못해 좀 탁 그래서 제치고선 일을 해야 되잖아 원투이 장사 전설 제1장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라 뭐래도 아니 뭐래도 자태가 안 나. 야 정말 자태가.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좋으니? 아우 팔이 팔. 근데 조심해. 조심해. 야 뛰면 불안해 지금. 아 진짜 뭐 이런 이가 편한 걱정이긴 사실인데요. 네. 네. 야 신발 또 아유 세상에. 아무리 이거 젖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입혀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사장님. 네 어디 계세요 사장님? 얼레레레? 아니 아까 그분 맞으세요? 그분 맞으세요? 아, 맞지 내가 뭐 사람이 바뀌나? 아 입술하고 손톱 보니까 사장님 맞으시네 그러니까요 항상 족발을 만드실 땐 이 복장으로 그냥 그럼 우스름한 옷을 입어야지 모퉁이 옷을 입고 어떻게 눈을 해? 그러면 저희 아니, 복장은 어떻게? 저희 복장 오늘 그러니까요 이렇게 입은 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저희가 이게 그 어떤 옷을 원하는데? 족발 하면은 네. 뭔가 약간 한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웨이트리스 아주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족발 장사를 해요? 그런 옷을 입어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사장님 저는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끝까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족발 장사 누가 해야만 족발 장사지? 옷쟁이 입고 족발 장사를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족발 장사는 족발 장사스러워야 한다. 아~ 첫 번째 비법입니까? 그럼. 그러면 네. 사장님 이 집 구석구석엔 족발집스러운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있지. 이거 한번 찾아봐. 하나. 여기서? 눈앞에 두고도 뭐 찾아. 아이고. 아 이따 이따. 족발집은 족발집다워야 한다는 고수의 첫 번째 비법을 전수받은 아줌마 3인방. 이번에는 직접 족발집다운 것을 찾아 나서는데. 맞아, 이런 이게요 좀 세련되지 않고 옛날 맛을 내려면 최신형 그릇은 필요가 없어. 아, 이게 동치미 그릇이잖아요. 동치미요? 이거 납치미 그릇. 무채 그릇. 무채 그릇. 저는 어떠세요? 아, 그냥 오래된 칼떡. 이야,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이것도 몇십 년 된 거야. 그렇지. 오, 손잡이 보면은 이야, 요 오랜 나무가 다리. 족발 잡는? 족발 줘야지. 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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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한 30년 됐어. 30년. 그러니까 족발도 여기 나가야지만 족발 맛이 깨끗하잖아. 깨끗하고. 네. 아니 요즘에는 보기 좋아야 맛도 좋다고 그래갖고 그릇들을 얼마나 세련돼. 그러니까. 동기에다 올리잖아요. 도자기에다. 우리는 집을 못 고쳐. 왜냐? 왜냐? 맛이 안 난다. 절대 고치지 마. 아, 이태리를 하면 맛이 떨어진다. 깨끗해봐. 아, 테이블 같은 거. 그럼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 이거 고치지 말라고 그래요? 족발 맛 있고 위생적이면 되지. 이까지 한 거 고치지 마. 이까지 마. 손님들이 족발집은 족발집 다워야 한다. 남이 잘한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지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장사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원주의 장사 전설 제2장 온리원을 만들면 넘